아, 할머니 할아버지. 어. 나 하길 때 선녀와 나무꾼 그거 하는데 어. 내가 역할이 사슴삼이야. 어, 이거 어떻게 짜증나. 아이고, 그래도 너는 살아있는 역할이라도 하지. 네 할애비 젊었을 때 연기할 때 말이야. 응. 보도블럭이나 전봇대 어. 이런 역할만 했어. 우와. 뭔 소리야? 사람도 했는데. 아, 뭐 했는데냐? 시체 7. 아이고, 자랑이다. 야, 또 자랑이야. 아이고. 그럼 할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면 되지. 아이, 궁금하냐? 응.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대학생 때였나? 그때 나는 시를 좋아하는 거리의 시인이었어요. 산은 산이오, 물은 셀프로다. 아이, 뭔 소리예요? 거리의 나레이터 모델이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그때 이 할미는 회사 첫 월급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하려고 케이크도 사오고 그랬지. 그때 네 할미 모습이 탤런트 닮았어요. 아, 탤런트 한효주? 탤런트 정동남. 오. 오빠! 아, 뭐야. 이러니까 꼭 정동남 같잖아. 그게 여자친구한테 할 소리야? 정동남? 아, 들어오 죽겠네. 아, 콧물 케이크 다 묻었어. 너나 먹어, 나 안 먹어. 나 혼자 먹는 거야? 아이고, 신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고. 이번에는 공룡이 등장하는 스케일이 아주 큰 작품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 역할? 아니, 뽀글뽀글의 공룡 역할. 와! 이번에는 응. 공상과학 영화였어요. 아이고, 우와. 그럼 뭐해? 한 부부 친 역할 이런 거 했었지.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우와, 멋있다. My name is Terminator. 넌 누구냐? 널 제거하기에 미래에서 온 티천이다. 자식, 거탄 선배야! 왜? 어서 일어나! 너 같으면 일어날 수 있겠니? 옷 갈아입고 빨리 올게. 기다려. 야, 자식! 자식! 그래서 찾아간 거야? 아니, 그놈이 옷 다 갈아입더니 돌아왔어요. 널 제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잘 만났다. 간다! 자식! 가자! 아! 안 되겠다! 화염방사기 발사! 또 와라! 그래서 그놈을 해치웠어?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나면 영화가 재미없지. 그렇지. 와! 뭐야? 아, 뭐야? 바로 저거야! 자, 자! 가자! 지금으로! 지금이야! 걱정 말아요! 제가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해치웠어! 난 다시 돌아온다! I'll be back!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이, 몰라! 그땐 그랬지! 솜이 왜 그리야? 내 친구들이 할아버지 백수라고 놀려. 아, 맞는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리야? 나 백수 아니오. 봐봐, 사실은 말이야, 이 할애비가 비밀 특수 요원이었어요. 비밀 특수 요원? 그럼. 그럼 간첩이네. 야, 신고해. 뭐지? 간첩 있어요. 간첩. 여기 간첩이. 싸우지 말고 그럼 할아버지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얘기 주면 되지. 아니, 궁금하냐? 응. 알았어, 얘기해 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대학생 때였나? 그때 나는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좋아! 헬스! 슛! 자. 아이, 뭔 소리예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잖아요.
귀여웠어요. 머리 모양이 TV에 나온 사람 같았지. 아, 그 21의 산다라바? 미래소년 분안의 포비 포비. 오빠! 이게 말로 와봐. 너 그거 알아? 뭐? 너 진짜 포비 닮았다? 아이 뭐야, 개구리 잡으러 가자! 아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었냐고. 순발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응. 이 하래비가 비밀년이 됐지. 멋져! 그때 내가 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특수 무기를 받았어요. 특수 무기. 그럼 특수 무기. 특수 무기. 특수 무기. 어, 민경아. 저 민경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을 도우러 온 본드걸이에요. 이 이것들은 당신을 위한 특수 무기죠. 그럼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 이 구두는 뭐지? 그 구두를 신으면 벽을 걸을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한번 시험해 봐야겠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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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오! 엄청 신기한데? 우와!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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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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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좀 낮추고! 야! 엄청 신기하고! 그죠? 그렇다면 이 명함! 이 명함은 설마? 그래요! 이쑤시개예요! 뭐? 이렇게! 자, 그럼 이 껌은 뭐지? 이 껌을 이렇게 입에 넣고 씹으면 아주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지? 건방져 보이죠? 상당히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아이 그때 갑자기 적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야! 무서워! 어? 메시지! 빅! 어? 너는! 네가 바로 내 세계정복을 방해하는 놈이구만! 이 자식! 어? 쓰! 이거는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날 만질 수가 없다! 우리 엄마한테 이룰 거야! 이씨!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적을 만나러 가죠? 좋아! 벌써 비행기 아닌가? 여기가 바로 낙하지점이에요. 준비됐죠? 준비됐어. 그럼 가죠. 좋아. 와자. 어, 바람이 너무 세. 어, 무서워. 무서워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어. 그래요? 그럼 생각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뽀뽀해드리죠. 난 두렵지 않아. 그때부터 네 할애비가 적을 향한 낙하를 시작했어요. 와, 와, 속도가 이루어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와, 자, 자, 어, 지금이야 낙하산. 와, 형, 뭐야? 최고.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아, 지루해 죽겠네, 진짜. 어? 어? 슈퍼맨이다! 우와! 슈퍼맨이다! 뻥튀기 있는데 안 사요? 캔커피도 안 사자고요! 있는데 안 사자고요! 하늘에서 뻥튀기 먹는 바로 입만 닮을게! 어? 지금 도착했다! 그렇게 적의 기지에 도착을 했어요! 오, 무서워, 어떡해? 여기까지 해줘도 대단한 녀석이구만. 긴 말 필요 없다. 공격이다. 진력수로 변신. 마린으로 변신. 어, 저기다. 도망가자. 어, 막다른 골목이야. 안 됐다. 드라군으로 변신. 뭐 드라군? 시즈테크! Destination! 어, 뭐야? Order search! 시즈모드다! Identify target!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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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캐리어 수화! Carrier has arrived! 가라! 아! 아! 한마당 멀티했구나!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겼어! 수고했어요, 제임스 본디. 우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소풍 갔는데 보물찾기에서 보물 한 개도 못 찾았어. 아이고, 아이고 네가 나만 닮았어도 내가 보물을 엄청 잘 찾거든. 뒷뜰에 있는 고려청자를 찾았어 내가. 아이, 뭔 소리예요? 보물은 내가 더 잘 찾지. 어? 이 할미는 말이요 어? 책 사이에 끼어있는 네 할아버지 비상금 찾았다. 아니 됐어요. 못 줘요. 싸우지 뭘. 말고 그럼 할아버지가 보물 찾았을 때 얘기해주면 되지. 아니 궁금하냐? 응.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스무 살 때였나? 그때 나는 마술사였지. 뭔 소리예요? 마술사 옆에 미녀 도우미였잖아요. 미녀 도우미 공중부양 하는 것도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공중부양? 도와주는 거야? 우와. 그때 이 할미는 TV에 나온 가수처럼 엄청 이뻤지. 아 꼬미미제 현아? 현미 현미. 어? 아, 할머니가 현미를 그렇게 많이 닮았어? 네. 그게 지금 말이나 되니? 찾아봐 어디 한 구석 현미 이뻐, 닮은 애가 있니? 내가 골랐지. 그럼 백이성 닮았지. 아, 세상에 할미랑 동물원에 갔어요. 와 동물원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무술하는 곰이 우리에서 탈출을 한 거야. 공포 팬사다. 미야 위험하니까 오빠가 처리할게. 가자. 오빠 괜찮아? 내가 대화를 풀어볼게. 야 어떻게 네가 동물하고 대화를 해? 걱정하지 마. 야 너. 으이그. 곰이 저기 있다. 잡아라. 예. 여기 있다! 잡았다! 아니, 제 여자친구예요! 아, 빨리 잡으면 빨리!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지금! 아, 아 진짜! 아, 뭐야, 그래서 도대체 보물은 언제 찾는 건데? 아, 들어봐, 인서가! 그렇게 파라오의 보물 찾아서 피라미드에 갔어요! 피라미드? 그럼 거기엔 무슨 추억이 있었어? 다단계, 다단계! 네? 네 할아버지 젊을 때 직업, 직업! 기녀, 일로 와봐. 어?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장소야. 아 정말? 어 빨리 와. 아 으쌰으쌰다. 아, 무서워. 어 무섭다. 어. 무슨 소리야? 짝. 어. 아니 뭐야? 어, 무슨 소리지? 어 이상하네. 어 무섭게 왜 이래 정말. 아! 얘들아 잠깐만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요. 얘들아. 아 오빠 물쳤다.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게 어떡하지.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자, 그렇게 보물이 있는 비밀의 문에 도착했어요. 오 비밀의 문. 여기가 어? 뭐지?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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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들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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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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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잠깐 들려. 야 살아봤어. 살아봤어. 여기 여기 다 찾았다. 오빠!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나봐! 오빠 한번 열어볼게! 안 열려! 어떻게 그럼! 어떡하지? 노크를 해 노크를! 어리석은 인간이여 여기까지 잘도 찾아왔구나. 민영아 도망가! 자, 오빠! 자, 막다른 길이야! 내 칼을 받아라! 이야! 어둠의 자식들아 내게로 와라. 박지다 박지. 잠깐 이게 뭐야 실감도 하나도 안 나고. 아이 그러면은 이거를 딱 끼면 되지. 이게 뭔데? 이게 3D 안경이라는 거야. 와! 봐라